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을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위대한 지혜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 뭐예요?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 너희가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으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니 그들이 무슨 뭐 로마에 유학을 갔겠습니까? 무슨 어디 다른 데 가서 뭐를 많이 배웠겠어요? 정말 평범한 어부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부터 위대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절단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기적의 현장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국 신앙의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베드로예요. 아니 제가 누군데 그런, 어떻게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설령 그럴지 몰라도
저만큼은 아니죠. 그런데 처절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위대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이 있습니다. 이 배운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배운 것은 바로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배우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받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많이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을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자,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받으리니.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나?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우는 이유는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언제 아멘 하겠어요? 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위대한 것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받아야 돼요. 야, 이렇게 부흥회 해본 지가 오래됐네. 진짜. 에? 좀 부흥회 하는 것 같네. 아,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냥 집회하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몰려오고 그냥 에? 이런 열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다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 갑자기 오늘따라 베드로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두던 자라 그랬습니다. 성전 앞에까지는 와서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성전 바깥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일생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니까. 왜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 혼으로 영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해봐도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보여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죄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이 원죄가 해결되니까 이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원죄가 사함받게 되고
내 죄가 사함받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특성 찬양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돼요. 보세요. 아무리 목소리는 성악을 전공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찬양이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참 좋은 목소리, 좋은 소리다, 참 아름답다는 그렇게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올라가지를 않아. 에? 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올려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너무나 큰 차이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이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아시지? 예? 어떤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5년 걸린 사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0년 걸린 사람. 율동을 한다, 이거는 하산 수준이야. 그러니까 정말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한곡하고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찬송한 다음에 또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따라하니까, 박수도 안 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자 손들어 보세요. 박수 치면 여기 마귀 대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리세요, 때리세요 막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렇게 해도 또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 그러니까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잔소리라는. 어떤 사람은요, 찬양 시간에는 교회 안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와요. 찬양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찬송가를 5절짜리를 선택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시 나가는 거야. 지겨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찬양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리고 찬양 시간에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벙어리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노래방에 가잖아. 완전히 리사이트를 그냥 막 자기 세상이야 막. 근데 교회만 오면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로 감격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회복되셔야 돼.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 바뀌어진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진 것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정말 고통이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번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임할지어다. 정말 영육이 회복되셔야 돼. 영육이. 근데 은혜 받으면 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집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옆에 서 있냐? 간증하려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이 사람 여러분 아시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한번 걸어봐. 한번 뛰어봐. 그럼 여기서 열리니까 뛰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왔다니까요. 아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면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예수마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아, 41주년 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코로나 방역이고 뭐, 그냥 무조건 가자. 무조건 그 교회 가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거린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마을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열심히 배우는 것은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수록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예배의 생명력을 잃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조금 어떻게 그냥 유지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유지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냥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면 산소통 끼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꼭 보여, 한국교회가 지금. 원래 한국교회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앙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다 한국교회라. 그렇게 자신 있게 한국교회를 보라,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라, 한국교회의 크리스천들을 보라, 이렇게 정말 자신했던,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예? 산이 난 산에는 다 굴을 파고요. 예? 북한에는 그 굴을 파는 것은 전부 전쟁을 위해서 파는 건데, 남한 땅은 전부 산이란 산에 기도굴을 파고 기도하느냐고. 산에 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나라를 살렸다고요. 예? 거지 나라를 부자 나라로, 나눠주는 나라로, 베푸는 나라로, 그렇게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이.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그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지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고국 대한민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마을 교회만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는 건 대한민국 교회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마을교회 사명이 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이 나라가 살아요. 세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장 큰 타격은 신앙적 위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 방해를 받으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갈 준비 하게 해주세요. 에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집사님, 용기를 내. 자기는 이제 벌써 천국 갈 걸 다 알고,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예? 천국 갈 그런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그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래도 말씀이 들어갔구나.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상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딱 받았을 때, 그때 그래도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천국을 생각한다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믿어져야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랬을 때 그 천국이 느껴져야 될 텐데, 천국이 느껴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몇 년이라도 더 살까 거기에만 그냥 연연하지 천국은 아예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하더라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그날 갈 줄 아는지 목욕까지 싹 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받으세요. 받아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늘과 땅이 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멋지게 크리스천답게, 바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대한민국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어? 개독교라고 왜 욕을 먹느냐고. 어?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고 그렇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거시기 교회 다녀요. 거시기. 예수 믿으세요? 그 거시기, 거시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위대한 것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어느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불신자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하고요, 기독교의 능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의 죄 때문에 조롱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아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요즘은요 그냥 세미나로 다 전락했습니다. 예?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은, 그렇게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런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이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동성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교회 기도 소리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냥 묵상하다가 우물우물하다 그냥 끝나버리고. 예? 왜 그렇게 됐느냐?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머리만 잔뜩 커져 있지. 예? 그냥 마귀가 나타나서 조금만 나 마귀야 그럼 어이구 무서워서 도망가 그냥.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죄수의 신부님 바울도 당당하게 왕 앞에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십시오. 특별히 예수마을교회 정말 그래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참 살아있는 교회인데요. 예. 그래도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해서인지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가장 영적으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눈 수술을 하시고도 큰 이 집회를 인도하시냐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죽는 겁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라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꼭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먼저 거듭나라. 먼저 변화 받아라. 먼저 네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참된 제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신자다워져야 되고요. 성도다워져야 되고 재직다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는 받는데 눈을 뜬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결투를 신청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엘리야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드러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이 당대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아, 이 나라에 정말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당대에도 엘리야 스쿨을 나오는 사람은 명문 신학교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엘리야한테 배웠어. 나 엘리야 문화생이야. 그럼 와,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당대에 유명한 신학교였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가기 전에 이제 송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도 이제 송별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가서도 송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하고. 근데 다른 학생들은 다 보면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한 것 같아요. 선지 학교에서 그냥 배운 것으로 나 엘리야 스쿨 나왔어요. 엘리야 신학교 나왔어요. 오, 명문학교 나오셨네요. 대단한 공부를 하셨네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우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는데 눈을 떴습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저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나 받아야 되겠다. 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 아이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 엘리사가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는 때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신앙이 뜨겁게 회복돼야 됩니다. 미지근해진 신앙. 그동안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예.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계속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한계고 그리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된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아유 목사님 가긴 가야 되겠는데 부흥에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발이 안 떨어지네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안 돼. 은혜를 받으면 아유 목사님 그냥 아 집회 또 안 해요. 아유 부흥에 이번에도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집회를 여신 거예요. 안 돼, 나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냥 저도 너무 이 사실이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예? 저도 목숨 걸고 왔다니까요. 예? 난 대한민국 교회 살리려고 왔어요 사실. 예?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이 유산, 신앙의 열정, 뜨거운 기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 교회 무슨 유지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팬데믹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네.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받아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받으면 팬데믹이고 이거보다 더한 막 혹독한 환란이 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교회, 능력을 받은 주의종, 능력을 받은 성도는 삽니다. 오히려 그런 환란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엘리사처럼 받을 수 있냐? 첫째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했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자. 과감하게 결단 내리자.
이 엘리사는 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생각을 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신학생들이 만일 엘리사처럼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베델에도 신학생이 많았고 여리고에도 많은데 단 한 사람도 쫓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단했어. 결단. 나 받아야 되겠다. 아멘. 나 받아야 되겠다. 이번 집회 받아야 돼요. 나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유 목사님 저 나는 뭐 그 말씀 다 다 들었고 다 알고 아는 거하고 받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결단을 해야지 받지. 그 과감한 결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류병 앓던 여인 보십시오. 당신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갈 수 없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도 너무 어려워. 근데 과감하게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결단. 결단하니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오늘 밤 나오려고 결단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있어도 아유 그냥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어쨌든 난 귀해. 여러분이 어떻게라도 이 집회 환경이 안 돼서 여기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단을 하면은요 현장에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미국에서야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지. 예. 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없어. 제주도에서 제주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결단.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단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믿음으로 현장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 은혜 받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결단하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결단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 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제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아유 농사 좀 더 짓다가 그냥 나중에 가야지 가야지 그랬으면 못 갔을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면 결단. 예. 저도 제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진 정치를 배워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생각이 강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음성이 들렸는데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이 안 물러가네. 깨달았어요, 나중에. 아,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나니까요, 와, 고난이 그냥 쫙, 고난대학이 준비를. 세상적인 꿈을 포기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그리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맨 처음에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눈을 뜨니까 40일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3일 금식 이외에 더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저의 한계는 3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면 하죠. 이렇게 가더라고.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 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금식했던 것이 저의 평생의 축복이 됐어요. 그 결단. 그 결단이 오늘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위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저를 부르시길 원하셨고 능력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니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것 첫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되겠다. 회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회개하는 것은 뒤로 미루시면 안 돼. 나중에 회개해야 되겠다. 나중에, 아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데 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에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로 결단해. 그래서 오늘 밤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낱낱이 한번 토설해보자. 예? 그럼 우리 주님이 싹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자. 회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싹 정리하는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에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예수님이 너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 날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자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결단 한번 내렸으면 물질뿐 아니라 물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드리기로 결단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받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지지부지하게 그냥 질질 끌 거예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결단 안 해요? 왜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는데 그냥 계속 지금 환경이 이렇고 이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언제 결국 나중에는 너무 늦었어. 할 수도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사모. 따라했습니다. 애타게 사모하자. 애타게 사모하자. 아주 그냥 애타게 간절하게 사모를 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능력이 안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딴 사람 믿음 없이 그냥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리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애간절한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네? 와,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요. 이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아주 그냥 죽는 줄 아는 게 내 몸에다가 손을 대는데 안수를 하는데 아니 내 귀를 잡고 막 하여튼 이 팔이 이쪽에 잡혀 내 다리가 이쪽으로 막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주여 아니 그냥 주여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 왜 팔을 잡고서 내 몸을 그냥 찢냐고. 다 역사가 일어난 거야, 다. 예? 여기 중국 선교사님도 와 있지만은, 예? 그냥 찬양을 부르면 그냥 애간절한 기도요. 찬송이 그냥 아주 절규, 절규.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한데, 예? 가까이에서 왔는 줄 알았더니 300리고 뭐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며칠씩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저 업고서 저 뒤에서 설교 듣다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같이 우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울면서 그렇게 사모를 하니 성령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불란서 낭시에 가서 유학생들하고 집회를 했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다 그냥 일반 수양회로 그냥 프로그램을 짜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거기에 모였던 학생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전부 받고 나와서 전부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저는 여기 올라올 때 담배를 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나는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섯 명이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은. 아,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다 이제 내려가는데 한 자매가 내 앞에 와서 막 우는 거야. 어, 자매 왜 울어? 저는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 왜 못 받았어? 애기 보느냐고 못 받았어요. 자기 친구들은 막 다 은혜 받아서 그냥 눈이 퉁퉁 붙들어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아, 올라올 때는 지나는 하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자기 너무 샘나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팍을, 아, 자매, 자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어? 기도하자. 근데 이 자매가요, 생머리가 여기까지, 히프까지. 이 자매가 생머리를 돌리면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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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하면서 막. 근데 내가 안수하다가 그 머리에 얻어 터져가지고, 얼마나, 야, 머리에 맞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고. 굉장히. 이 자매는 그냥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확 돌려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자매는 그냥 몰라, 몰라 하는 게 진짜 막 완전히 그렇게 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몰라 몰라 해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아. 기도를 청산유수로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 받습니다. 사모하면.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 오늘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몰라 몰라라도 한번 해봐. 그냥 몰라 몰라. 응?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줘요.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이 자궁에 혹이 16cm,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 거야.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려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암 닥터가는 이것은 여자의 생식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궁, 뭐 난소, 나팔관 다 드러내야 안전할 것 같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팬데믹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현장에 새벽기도 드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받는데 저는 요즘 안수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얼굴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러고 내가 안수를 한다고요. 아, 안수하는 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던 시절을, 아니, 얼마나, 계속 매일 새벽마다 안수를. 첫날부터 안수를 받는데 통증이 없어졌어. 그래서 매일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얼마 전에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cm 된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렇게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모. 예? 나는 우리 그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들으면 첫날부터 참 큰 감동을 받는. 아니 시골 처녀가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예? 산을 세 개를 넘어가요. 새벽 그것도 3시 반에서
시작해서 가면 새벽 5시 도착할 읍내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가 아니고 새벽 예배를,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을 넘어서 갔는데 새벽에도 사람들도 몇 없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십일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처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서도 가장 십일조 많이 하는 교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부흥사 이상,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적같이 쓰시는 걸 보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그렇게 삼은, 지금도 본인 1000번째 기도를 벌써 8번째 9번째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렇게 쓰임 받는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요, 내가 지금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도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으니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모하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모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 그러니까 저는요, 아주 그냥 은혜 받는 것이라면은 사생결단을 합니다. 사생결단을 해요. 사생결단을 애타게 사모해서 여태까지 받지 못한 게 없어요. 내가 사모하지 못해서 문제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엘리사는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자 됐어, 이제 됐어, 그만 그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건넜는데 엘리사는 어떡할 거예요? 거기 쫓아갔다가 그런데 배수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니까 끝까지 요단강까지 쫓아왔어요. 이건 진짜 사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냥 나는 안 주시나 보다,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은사를 받을 때까지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판을, 저는 이런 집회를 하면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결국 갑절의 영감 받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위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군대장관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고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단강이 7번 들어갔다 나오랬더니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이 남한 군대 장관은 엄청난 실력자 아니에요. 그 나라에 금은 보화와 옷과 막 해서 예문을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참 헷갈립니다. 은사를 받아라, 은사를 주장하면 신비주의, 신비주의. 자, 물질 축복을 받아라,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복신앙. 그러니까 물질도 구하지도 않고 은사도 구하지도 않으니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목사님, 이게 물질을 구하면은 이게 기복신앙이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면 이게 신비주의가 아닐까요? 요게 헷갈리니까 결국 구하지 않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해야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거든. 그런데 요 부분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가 될까 봐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구하는 것을 그 자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면,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교만해져. 어떤 면에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용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가난했으면 예수라도 잘 믿을 텐데, 물질이 생겨지니까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오네, 저 사람 교만해졌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정말 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돼야 돼요. 아멘 한 사람 부자가 될지어다. 자, 근데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유하게 돼야 될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자체를 목적,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습니까? 제가요, 워낙 이 장사에 수완이 있거든요. 재수가 좋아서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질이 없었을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아니 이제 물질 좀 얻게 되니까 아이고 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집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네. 네? 아,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새벽기도 벌떡벌떡 이런, 요즘 그게 안 되대요. 그게 제가 점점 바빠져가지고요. 네. 아주 그럴 때는 주여 조금 가난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우린 산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 사업하는 것도 예수,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예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바로 이 물질을 선교하기 위해서. 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가 선교하다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여기 교회를, 저는 교회당을 하나 지으면은 이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기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다 지금 미전도 종교 7,000개 센터교회 세우는 걸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58개국에 선교하면서요 딱 한 나라는 우리가 선교비를 안 보냅니다. 딱 한 나라는 그 나라에서 자체에서 해결되고, 신학교 전체 다 모든 선교사의 사역을 전부 다 풀 서포트하는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에 이 왕자매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현대나 삼성가 정도 되는 재벌집의 맏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서 이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아, 한국 교회 가서 거기서 드레스디아스를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이분이 아주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전화가 당장 온 거예요. 우리 대만에 와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팀 멤버가 한 100명은 준비가 돼야 한다니까요. 대만 목사님들하고 해서 40명을 비행기 표를 다 대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그냥 미국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우리 드레스디아스 나 한쪽에서 중국말로 왕왕대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2차도 또 30명 비행기 표 다 대고 모든 참가비 다 돼가지고 다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준비되니까요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 가가지고 하면서 신학교 다 세워지면 일체 모든 비용 다 됩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장례식 때 총통까지 다 참석했는데요, 가죽 성경을 다 선물로 증정을 해요. 네?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사람은 다 가죽 성경으로 전부 다 선물을 하고 형제들이 다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총통 다 이런 사람들
전직 총통이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친장 이식 수술도 거기서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그렇게 한결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참 우리 원로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신학교 우리 다 이게 선교사님 서포트 한 꿈 이분이요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저한테 인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덕을 받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때문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예? 돈이나 좀 내고 이렇게 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그게 아니고 가장 고맙습니다. 은혜교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바로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성경적이고 물질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된 건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물질을 구하면 기복신앙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질을 안 구한다니까. 물질을 안 구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가 임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은사는 왜 필요해요? 은사를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 교만한 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만하더라고. 참 유대인들은 하여튼 이 교만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 조그만한 사람 뭐 와서 뭐나 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 은사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허리 아픈 사람 있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 딱 스탑하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키가요 거의 그 목사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걸어서 나왔어. 근데 내가 안수라도 이게 머리가 다야지 내가 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딱 서 있으니 그래서 내가 그냥 허리에다가 손 얹어서 허리 근데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확 쓰러져. 예? 그러면서 났어요. 사람들이 눈이 확 둥그러지니까 그 다음부터 듣는 자세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 내일 내가 갈멜산에 간다. 갈멜산에 있는데 그쪽 신학교였거든. 갈멜산에 갈 테니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할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능력 발산 나오려니까 다 쫓아와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 무릎을 꿇고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받아서 교만해지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복음 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은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적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은사를 받을수록 더 순종하고, 은사를 받을수록 더 질서를 지키고, 은사를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한다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은사를 받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것만 잘 분별이 되면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은사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물질을 구하세요. 이제 자신 있게 능력을 구하세요.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재벌이 나와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재벌이 나와야 되겠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능력자들이 나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시라고.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마을 교회 건물에 초상화를 정말 저렇게 새겨 그려놓은 교회당답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교회로,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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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